아, 그리고 지난 출연 때 삼성전자도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뒤로 또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조금 떨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올해 삼성전자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삼성전자요? 네. 이슈가 많죠. 네. 근데 삼성전자 저는 이게 원래는 삼성전자가 D램에 정말 강자죠. 파운드리 쪽에 TSMC가 있다면 D램은 삼성전자죠. 거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D램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면서 파운드리도 이제 TSMC를 쉽게 못 따라잡으면서 뭔가 문제가 많다라고 되게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제가 지난번 방송 때도 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삼성전자는 지금 30년대 D램 1등이다. 근데 D램 가격 오르고 내리고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삼성전자가 가격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입장이다. 치킨 게임 해가지고 지금 보시면 그렇잖아요. 하이닉스든지 해외 기업이든지 전부 다 이제 D램 가격이 너무 떨어지니까 생산을 줄여버리잖아요. 수요 공급 따져가지고 가격 올리려고. 근데 삼성전자 혼자 우리는 안 줄일 거거든? 그렇게 해버리니까 치킨 게임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가격 경쟁력이 있으니까. 근데 사실 돌아보면은 삼성전자는 항상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 점유율을 유지를 해왔어요. 이번에도 똑같이 하고 있어서 어쨌든 D램은 뭐 압도적인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이것도 새로운 또 기술로 나왔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파운드리 잠깐 넘어갔다 오면은 파운드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TSMC는 파운드리만 30년 한 기업이에요. 삼성전자 이제 끽해봐도 10몇 년한 기업인데 근데 세계 2위까지 따라갔고 기술력도 최근에 나온 기사 그게 있더라고요. 파운드리 차세대 기술을 삼성전자가 먼저 특허를 내버렸대요. 그래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돌아오고 있죠. 제가 뭐 삼성 뭐 국뽕 뭐 이런 게 아니고 삼성전자 뭐 좋아하고 뭐 관계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있는 것만 보자는 거죠. 기술력은 뛰어나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TSMC도 얼마 전에 회장이 이제 삼성전자를 대놓고 욕을 했는데 아, 제가 그래요? 비판했는데 저는 그 실수했다 봐요. 왜냐면은 관심 없는 라이벌들은 멘트 안 해요. 네가 아무리 떠들어도 난갈길 가는 데 이러는데 삼성전자를 대놓고 비판했다가 자체가 의식한다는 뭔가 얘기거든요. 이제 견제가 되는 거지. 네, 견제해야겠다고 한다는 얘기거든요. 생각을 한 거지. 파운드리 쪽은 시간은 걸릴 거예요. 분명히 시간은 걸릴 거고 파운드리가 쉽게 따라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수율도 물리적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은 걸릴 거지만 열심히 따라가고 있다. 이 정도로 평가하면 될것 같고 다시 D램 돌아오면은 사실 D램은 뭔가 하나가 필요했어요. 뭔가 이슈가 하나 필요했는데 이번에 나왔죠. 챗GPT. 아, 챗GPT. 챗GPT 빵 터지면서 이게 AI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확 올라가면서 각광받는 기업 국내에 하나 해외에 하나가 빵 생겼죠. 우리나라 삼성전자, D램. 삼성전자 D램이 필요가 없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지금 뭐 세계 슈퍼컴퓨터 랭킹에서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최근에는 일본 게 사실 되게 강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일본의 슈퍼컴퓨터에 삼성전자의 D램이 들어갔다는 거. 그 자존심 강한 일본에서 그것도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챗GPT라는 게빵 터져 주면서 삼성전자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풀린 거죠. 우리 이제 많이 필요하겠네. 오케이. 시장 점유율은 치킨 게임으로 잡아놨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삼성전자는 지금 관심을 계속 가져야 돼요. 작년부터 저는 울부짖고 있죠. 근데 사실 삼성전자가 우리처럼 이제 저처럼 기대감을 많이 가졌고 국민주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좀 많은 분들께 고통을 좀 드리고 있는데 사실 삼성전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투 종목이에요. 그 중간에 수익이 안 난다 하더라도 배당을 받아가면서 이제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기간적인 부분 때문에 많이 개인 투자분들이 고생하시는 건 맞긴 맞아요. 근데 삼성전자 제가 봤을 때는 다시는 지난 저점 가격 안올것 같아요. 앞으로 2, 3년 정도는. 추후엔 모르겠지만. 그래서 계속적인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미국에도 수혜를 받는 기업이 하나 있다고 하셨는데 네. 거기는 어딜까요? 엔비디아죠. 아, 엔비디아. 네. GPU가 또 많이 필요하니까.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엔비디아도 앞으로 원래도 사실 뭐 좋은 회사였지만 네. 앞으로 더 기대를 좀 많이 해봐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게 엔비디아 주가가 한참 올라갈 때, 저도 사실 투자를 했었었는데, 좀 60불 때 했다가 240몇불 때 오, 했나? 그래요? 그래서 그게 불과 몇년 전이에요. 근데 그때에 사실 저는 엔비디아를 보면서, 아, 진짜 정말 얘들은 운이 정말 좋은 기업이네라고 생각했던 게, 그때도 AI 뭐 이런 거 터지면서 막 관심 받다가, 갑자기 PC 수요 올라오면서 막 관심 받다가, 갑자기 나중에는 비트코인 채굴 관련해서 아, 관심 받다가, 그랬죠? 얘가, 얘 테마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얘는 진짜 운이 좋아도 이렇게 좋을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사실 그때 뭐 거의 대장급이었죠. 근데 대장은 올라갈 때도 빨리 올라가지만 떨어질 아, 때도 그렇죠. 망가지더라. 그래서 사실 엔비디아를 많은 분이 알고 계세요. 이제 어차피 AI나 인공지능으로 갈 미래인데, 그러면은 절대로 엔비디아가 빠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알고 계신데도 주가가 떨어지니까 사실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저점은 잡았다고 보고 있고, 엔비디아는 관심을 좀 가지셔도 이제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최근 또 뉴스를 보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뭐 삼성 디스플레이로부터 20조를 뭐 빌렸다 뭐 이런 기사가 있던데 네. 뭐 이게 뭐좀 문제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 얘기 진짜 제가 네. 질문 정말 많이 받았어요. 네, 네. 삼성전자가 왜? 네, 왜요? 왜 돈을? 왜 돈을? 왜 네. 돈이 없어? 네. 니들 몇백조 있다며. 근데 이게 사실 들어가서 보면은 같은 계열사잖아요. 네. 서 중공개도 있고 사실 모든 회사는 부채 비율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이제 다트 들어가서 보시면은 한 20몇 프로의 그 부채 비율이 있어요. 말 그대로 회사가 사업을 하려면은 돈을 빌려야죠. 근데 어디서 빌려요? 보통 은행에서 빌리거나 아니면 뭐 주주들한테 뭐 하거나 이런 식으로 빌리겠죠. 네. 근데 계열사로부터 빌리면 돈이 여기서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이게 재무제표상으로 그렇게 막 잡히고 막 복잡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합법적으로 이자를 받아서 좋은 거고 삼성은 상대적으로 싼 값에 계열사로부터 돈을 빌려와서 좋은 거고 그리고 네.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많은 네. 분들이 20조를 빌려왔다. 네. 불안한 거 아니냐. 네. 얘들 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러시는데 진짜 포인트는 뭐냐면은 20조를 언제 상환할지가 관건이에요. 네. 근데 상환 기한이 뭐 24년 동안 짧더라고요. 아. 지금 계획인 것도 짧은데 제가 네. 봤을 때는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초에 상환해요. 그러니까 정말 단기적으로 뭔가 필요했기 때문에 잠깐 네. 한 건데 뭐 이거 갖다 인터넷 보니까 막 계산을 했더라고요. 네. 직원들 월급을 네. 1년에 얼마를 주고 월 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그 기사 그 분석 보면서 딱 하나 느꼈어요. 아, 참 걱정이라는 건 참 팔자인 것 같다. 예, 네, 너무 과한 걱정은 네. 할 거 없어. 우리가 보통 이제 연예인 걱정하지 말자 그러잖아요. 네. 그또 그런 느낌이랑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단기적으로 이제 계열사로부터 합법적으로 이제 자금을 이제 이자를 주고 빌린 부분이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상환 기일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무조건 빨라져요. 24년도 후반인가 25년 초반인가 그런데 지금은 공시는 그런데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초에 갚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진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크게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봐도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올해 조금 흐름이 좋을 거라고 보시는 뭐 섹터가 혹시 좀 있으시다면 올해요? 네. 너무 많아. 아, 너무 많은가요? 이게 네. 많이 눌렸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업종을 좀 몇 개 말씀드리면 이제 위에서 나 저 업종 가지고 있는데 하시는 분들은 야, 내가 그 업종 가지고 있는데 지금 마이너스 40이야. 이러시는 분 있으실 수 있어요. 네. 근데 양쪽의 입장을 다 좀 해 드려야겠죠. 이제 들어가실 분들과 위에 물려 계신 분들. 일단 저는 일단 지금 포인트는 어쨌든 얼마 전까지 경기 침체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제가 경기 침체가 괜찮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사실 우리는 IMF를 겪어본 세고 전 진짜 IMF를 제대로 맞았거든요. 그냥 학교 다닐 때 제대로 얻어맞아가지고 네. 그때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은 진짜 침체가 오면요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해요. 그때 당시에도 회사들이 유보자금이 없었고 돈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많이 도산이 된 건데 네. 불과 몇백만 원 모자라가지고 도산이 된 기업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몇백조씩, 몇십조씩 투자를 한다? 해외에다 공장 증설한다? 그게 네. 과연 가능할까요? 진짜 침체가 온다고 하면은? 그러네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인트 잡아야 될 게 뭐냐면은, 대기업들이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 돈의 흐름, 대기업들의 네. 돈의 흐름이 어디로 돌아오고 있는지가 진짜 포인트인데, 네. 일단 삼성, 로봇 가야죠. 바이오 가야죠. 네. 반도체 가야죠. 파운드리 가야죠. 삼성만 보면 네. 그리고 한화가 요즘에 네. 방산 터졌죠. 아 방산 요즘에 뭐 뭔가 투자도 많이 받고 난리났죠. 네 방산 요즘 투자 난리났고 지금 네.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이제 한화가 들어가느냐 네. 아니면 또 다른 데가 인수하느냐 또 인수전에 또 들어갔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슈라는 그런 안타까운 전쟁 이슈가 있긴 있었지만 거기에 사실 우리나라는 좀 일종의 수혜를 봤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이런 방산 관련 이런 서비스들 제품들이 가성비가 좋다는 게 세계에 소문이 나버렸어요. 폴란드 네. 이런 쪽에.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지금 수주가 들어오고 있죠. 네. 이게 사실은 아무리 좋은 제품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홍보를 잘해야 되잖아요. 알려야죠. 소비자한테 알려야 되는데 그게 사실 안 됐는데 이번 기회로 전 제대로 됐다고 봐요. 그래서 전 방산은 관심을 우리가 좀 가지는 게 좋을 것 같다. 아, 방산. 네. 네. 그런 생각 좀 들었었고 네. 로봇 관련도 해야죠. 얼마 전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현대차랑 같이 하고 있는 네. 미국에 있는 기업이 나왔는데 와 로봇가 네. 한 5, 6년 사이에 장난이 아니게 바뀐 거예요. 막 뒤로 돌고 막 뛰어다니고 막 난리도 아니고 네. 네. 계단 막 네. 뛰어 점프해서 올라가고 네. 막 옆에 사람이 몇 년 전에는 이제 사람이 발로 찼을 때 중심 잡는 거 보고 되게 놀랐거든요. 네.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앨런 머스크가 이제 테슬라가 휴머노이드 나와가지고 이제 사람이 이렇게 댄스하고 장난치는 거 그런 게 있었지만 네. 네. 테슬라도 지금은 이제 외부에서 로봇 전문가들 되게 많이 영입을 하고 있다고 해요. 정말 비싼 연봉을 네. 주면서. 이제 굉장히 거기에 이제 진심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로봇 관련도 언젠가는 어쨌든 우리 생활에 들어올 것이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보니까 기계 공장에서 쓰는 로봇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게 생활 로봇도 마찬가지고 가야 될 미래라고 봐요. 그 진짜
신중하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도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당연히 전기차 배터리. 그러니까 배터리는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네. 배터리 관련주도 괜찮고 뭐 최근 동막 관련 쪽도 이제 우리나라 넥실리스, SK 넥실리스 같은 애들도 좀 되게 많이 이슈가 나오는데 저는 오히려 배터리를 제조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폐배터리. 아, 폐배터리. 네.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폐배터리라는 건 그대로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대로 들고 와서 거기서 이제 쓸 거 쓰고 이제 그렇게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폐배터리 교체 시기도 왔기 때문에 폐배터리 관련 주들도 한번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